개가 무려 100개가 있습니다. 오. 여기 보면 스몰 사이즈, M 사이즈, 마지, 엑스라지, 2X 라지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별 구명 조끼를 다 준비한 이유는 오늘 이거를 전부 다 입고 바로 구명 조끼 100개를 입은 인간이 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명 조끼 1개를 입고 물에 들어갔을 때 구명 조끼 2개, 3개, 5개, 10개, 20개, 30개, 50개 100개를 입고 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드디어 강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있는 구명 조끼 100개 차에서 내립시다. 나와라. 야, 많다. 햇빛이 세니까 건강하세요. 가자. 여기 짜자자자자자잔 계속 있어. 여기까지 구명조끼 100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부터 100개까지 읽으면서 물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 물이 얼마나 차갑나 한번 볼까? 잠시만 물 차가운데? 근데 지금 밖에 온도가 너무 덥고 햇빛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물에 딱 들어가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명조끼 1개 안전하게 확실하게 전부 다 잠그고 끈도 다 당겨주고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끝에서 이쪽으로 달려오면서 점프할게요. 야! 야!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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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는 내가 구명조끼를 벗어도 허팝 목까지 올라오는 정도의 수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명조끼가 필요하진 않지만 오늘 실험을 위해 계속해서 또 입어봅시다. 올라가볼까. 자, 하나 둘 셋. 점프. 구명조끼 한 개 입고 점프해서 들어갔을 때 물에 얼굴까지 다 들어갔다가 얼굴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 가보자. 아까 입은 구명조끼 다시 입고 체크업. 두 번째 구명조끼 합체 가봅시다. 그럼 구명조끼 두 개 점프하겠습니다. 3, 2, 1, 끝나! 오! 시지하게 뜬다! 오! 그리고 물에 들어가질 때 물 안으로 얼굴이 들어가려다가 처음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면 구명조끼 한 개랑 두 개 점프해서 물에 들어가는 시점 비교 분석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30분 있다가 만납시다. 아, 좋다. 여기서 좀 쉬겠습니다. 잠시만. 뭐야 이거. 아, 여러분들 물속에서는 절대 방심하면 이렇게 떠내려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얼굴은 물속에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가보겠습니다. 3, 2, 1. 오이. 코로 물이 다 들어갔어. 오, 잠시만. 이제는 옆에 보면 아시다시피 얼굴만 물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가슴까지 물 위에 있습니다. 이러다 나중에는 구명조끼가 많아지면 물 속에 몸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가슴까지 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명조끼 다섯 개 가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뭔가 몸무게가 엄청 늘어난 느낌이에요. 준비하시고, 나. 이번에 얼굴에 물이 안 들어갔어. 오, 저는 뭔가 아주 얕은 물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오, 조심하. 근데 이게 구명조끼를 많이 입으니까 수영을 할 수가 없어. 헤엄을쳐도 앞으로 안 가. 그럼 10개 한번 가볼까? 5, 6, 7, 8, 9, 마지막 10. 이거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 끌고 타야겠다. 구명조끼 10개 가자. 이게 물에 들어올 때 분명히 풍덩 해야 되는데 뭔가 물에 들어오다가 하고 멈췄어. 이제 구명조끼 20개 가보자. 구명조끼 20개. 짜잔. 구명조끼 20개입니다. 여기 발에도 구명조끼가 한가득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약간 근육이 된 느낌이야. 그럼 지금부터 구명조끼 20개 입고 물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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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가자. 오! 완전 좋은데? 어. 지금 물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안 들어. 뭐랄까 진짜 우주 속에 맴돌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 잠시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 구명 조끼 20개를 입으니까 물에는 너무 잘 떠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대망의 구명 조끼 50개 가보자. 이게 바로 구명조끼 50개를 입은 모습입니다. 지금 구명조끼 무게만 30kg 정도 됩니다. 이게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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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너무 무거워서 몸을 움직일 때 엄청 반응이 느려요. 엄청 느려. 그럼 지금부터 구명조끼 50개 입고 물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가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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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몸이 이렇게 무거웠나? 가자. 3, 2, 1 나 거의 구명조끼에 파묻혔는데 지금 등 부분만 물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아주 뜨끈뜨끈하고 등은 지금 차갑습니다. 너무 좋은데? 잠시만, 근데 구명조끼가 너무 많아서 앞이 안 보여. 그리고 안전조끼를 너무 많이 입어서 물살에 아주 쉽게 떠내려갑니다. 일어나고 싶어! 일어나고 싶어! 여러분들, 여기 구명조끼 안쪽에 설명이 다 적혀있는데 이게 2023년 5월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구명조끼 무게가 적혀있는데 560g입니다. 구명조끼 하나가 560g이면 곱하기 100 합 56kg. 그럼 이제 대망의 구명조끼 100개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명조끼 100개는 100개까지 입기는 무리라서 대신에 구명조끼 100개를 전부 다 이어가지고 약간 배처럼 만들어보겠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구명조끼 위에 하나, 옆에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쭉쭉쭉쭉 가보자. 드디어 구명조끼 100개를 모두 이어 붙였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명조끼 100개를 돌돌돌돌 말아서 제가 그거를 붙잡고 물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잠시만, 이거 벌써 엄청 커졌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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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우와, 구명조끼 100개 물속으로 가보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그냥 밀면서 물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요. 허파 못이 젖을지 안 젖을지. 네, 간다. 이거 완전 밴데? 보트인데? 몸이 젖지도 않아. 나 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이게 바로 구명조끼 100개 위력이다. 오늘 이렇게 구명조끼 100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결과는 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바닷가, 계곡, 강에 가서 물놀이를 하시는데 항상 안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